짜오 깍반! 오늘은 저희가 또 레시피를 볼 건데 이번에 되게 독특한 건 뭐냐면 이번 노래는 심사위원분들이랑 코치님들 나와서 노래하실 거예요. 랩하실 거예요. 아, 우와! 지금까지 이제 그 참가자가 아니고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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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래서 여기는 랩이라는 노래를 오. This is rap, yes. 맞아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네.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. 오케이, 맞아. 심사위원분들도 저희가 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볼까요? 진짜 이분들은 엄청난 실력자들이잖아요. 맞아. 실력자들이시고 이미 인정받은 분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 가지신 맞아, 맞아, 분들이 맞아, 맞아. 이 무대 자체가 얼마나 또 여유 있게 즐기고 하겠어요. 그렇잖아요. 이런 표정이나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확실하게 딱 아, 심사위원분들이구나 이 느낌이 딱 들고 제가 감히 참가자분들한테 약간 조언 하나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랩은 각자마다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.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심사위원분들만의 느낌이 있고 참가자분들은 참가자분들 각자만의 그 개성이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약간의 차이점 아까 말했듯이 여유. 맞아, 여유. 딱 아, 난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야. 내가 랩 한번 해볼까? 요! 여기서 내가 랩을 한번 하겠어. 요!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괜찮은데?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아니, 그거 진짜 뭔지 아는 게 그치? 맞지? 왜냐면 저도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와 진짜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있는데 이 무대에서 나는 교수님들보다 더 잘 쳐. 왜냐면 교수님들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순간 나만큼 잘 못 칠 거라 생각해서 여기서 내가 잘 치니까 한번 듣고 감동받아봐. 이런 마인드에서 맨날 올라가가지고 연주하거든요. 물론 엄청 막 이렇게 떨고 가는데 약간 마인드라도 그렇게 하고 가면 무대 위에서 그래도 조금의 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진짜 여유가 확실히 다르다. 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참가자분들이 요 어떤 결과를 얻을지 요 기대해봅니다. 오케이. 자 여러분 저희 또 리액션했으면 하는 랩비엣 영상 있으면 댓글 또는 저희 인스타그램 DM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네. 트렌드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. 요 여러분 come on you peace out.